비 내린 호남선 남행 열차에 이게 누구더라? 아! 우리 와이프 아니야? 우리 예쁜 마누라 왜 여기 있어? 아이. 내리는 호남선. 아, 오늘 술 한 잔 때들이 기분이 너무 좋네. 아이, 우리 와이프 여기 또 있네. 아이, 또 잔소리 하려고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보는구나. 아이, 오늘은 봐주라. 오늘 회사에서 기분 좋은 일 때문에 한 잔 한 거라니깐. 어쨌든 나 먼저 올라가 볼게. 이 내리는 호남선. 아이, 우리 와이프 여기 또 있어. 아유, 그나저나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현상수배? 어? 이게 뭐람? 이거 놓으라고요. 난 아니에요. 얘들아, 여보, 나 믿지? 나 정말 억울하다고. 여보. 엄마. 엄마. 저기요, 난 아무런 죄가 없다고. 당신들 후회할 거야? 무슨 경찰들이 이래? 나 아니라니까. 자자, 담요 씨 조용히 하시고. 그 특수상해죄와 범죄단체 조직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범죄단체 조직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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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지? 와우, 엄마가 조직폭력배였다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제가 매번 근육 파괴술 맞아봤는데 그건 평범한 주부에서 나올 수 없는 바이브였어요. 씨야! 다 너무 어설픈 일이야. 그런 말이 나오냐? 아니, 난 그냥 내가 맞아본 빅데이터로 의해서 나온 대답이라고 할 수 있지. 여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자, 모두들 내려. 내 앞으로 줄 서도록. 자, 입장. 자, 빨리 빨리. 저 험상 굳은 것 좀 봐. 아, 나 진짜 아닌데. 들어갈게요. 나 진짜 아닌데. 에이, 자, 따라와. 네. 나 아닌데 진짜. 어? 특별히 어떤 분이 널 만나고 싶다고 하는군. 들어가. 아, 네. 뭐야 대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가족들한테 가야 되는데. 어? 오랜만이군, 담미요. 그때 너한테 당한 그로 탄암순도 제대로 찬 적이 없지. 그로 난 감옥에 왔고 때마침 네가 나랑 같은 교도소에 수감자로 들어오다니 아주 대담해. 그때 너한테 당한 서름을 대갚아주겠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 이 고추장파 빅맘을 기억 못할 정도로 무시했다는 건가? 나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지. 뭐래? 죄수번호 4471. 자, 이제 따라와. 도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지? 그리고 도대체 난 왜 여기 잡혀 들어온 거냐고! 에이, 빨리 와!
빨리 따라와. 어때? 여보, 리아야, 요루야, 벌써 보고 싶다. 어이, 신창, 오랜만이야. 오랜 수련을 하며 너에 대한 복수만 꿈꾸며 살았어. 흑장미파 단미호. 에? 그게 뭐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너한텐 그 일이 별것도 아니었나봐. 이 백장미를 까먹다니 치욕스럽군. 얘들아,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형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형님, 신차 쳐봐. 뭐라는 거야? 전 여기 곧 나갈 사람. 아, 또 쳤어? 어? 왜 때리냐고요? 진짜 경찰 불러요? 그러던가, 여기다. 네가 부른다고 한 대만 더 때려. 진짜 가만 안 둬? 한 대만 더 때려봐. 때려봐. 너 뭘 봐? 저기 아줌마,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진짜 잽도 안 되는 게 진짜. 아이고, 형님, 여기도 닦을까요? 구석구석 닦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형님,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흑장미파 단묘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근데 정말 놀랍네. 얼굴하며 머리 색깔 다 똑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눈에 상차가 없네. 그래요, 저는 그 흑장미파 두목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형님? 말 편하게 할게. 어쨌든 그렇다니까. 도대체 흑장미파 단묘가 무슨 존재인지 일단 설명해 보도록 해봐요. 그게 흑장미파라는 거대 조직의 두목입니다. 생김새는 놀랍게도 단묘님과 똑같이 생겼고요. 저는 몇 년 전 흑장미파에게 모든 걸 잃은 백장미파 두목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당신은 저한테 복수를 하려고 한 거고, 내가 감옥에 있는 이유도,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내가 흑장미파 두목으로 오해받은 거고요. 그런 거 같은 뎁숑? 이거 볼치가 아파졌는데. 마이클 게스트야, 교도관에서 전달드립니다. 게스트들은 운동 시간이므로 모두 나와서 운동장으로 집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이, 백장미, 일로 와봐. 너 똑바로 안 해? 내가 전에 구해오라던 사탕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들 시켜서 곧장 면회할 때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뭐? 야, 잘 오자. 그래. 근데 네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 이번에 들어온 신참입니다. 그래? 신참은 신참답게 교육도 잘 시켜놓고. 자, 그러면 우리 백장미 오랜만에 춤 실력 좀 볼까? 네? 지금요? 추기 싫단 거야? 아니요. 물론 항상 준비되어 있죠. 칠공주 언젠가 부셔버릴 거야. 저기 저 사람은 누군데? 네, 저 사람은 우리 교도소의 실세 빅맘의 부하
고추장파의 칠공주라는 인물입니다. 싸운 사람이 마치 7명과 싸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죠. 빅맘. 네, 아십니까? 이 교도소의 죄수인데 이 교도소의 왕이죠. 아니, 내가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복수를 한다고 했었어. 네? 빅맘에게 원한을 산 건가요? 이걸 어쩌지? 왜? 빅맘은 이 교도소의 교도소장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뭐라고? 으장미파 두목탐미여. 네가 밖에서 강할진 모르겠지만 여기는 나만의 왕국이라고. 그라! 여보! 얘들아! 여보! 잘 지내고 있지?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오고 싶어요! 엄마, 빨리 집에 돌아오세요! 우리 아들, 딸, 엄마가 많이 그립구나? 아니요, 아빠가 해주는 밥 도저히 못 먹겠어요. 집안 꼴도 돼지우리가 되어서 냄새가 너무 난다고요. 엄마, 그냥 탈옥하시면 안 돼요? 오빠, 진짜 분위기 망칠래? 뭐래, 돼지가! 뭐? 여보, 어쨌든 그 안에서 조금만 참아. 내가 좋은 변호사 찾고 있어. 이제 면회 종료 시간입니다. 그만 나가십시오. 어쨌든 여보, 얘들아 너무 보고 싶을 거... 여보! 보고 싶을 거라고! 여보! 보고 싶을 거라고! 얘들이랑 자주 올게!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여보! 어디서 눈을 네모나게 떠! 동그랗게 뜨지 말고 세모나게 죄송해요. 얘들아, 그만, 스톱. 네, 언니. 에휴, 그러니까 내가 네 얼굴만 보면 소화가 안 되니까. 응? 얼굴 두고 밥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응? 그리고 또, 어? 내가 또 돈이 급해. 근데 또 네가 우리 교도소에서 보호비를 꼬박꼬박 안 내버리는 거 있지? 응? 돈을 안 내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진짜 돈이 없어요. 아, 뭐 돈이 없을 수도 있지. 그래. 얘들아, 목숨만 보태게 처리해뿌라. 예. 죄송해요.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만해, 그만해. 아니 뭐 그냥 저희 놀고 있었던 거잖아요. 보면 몰라요? 놀고 있긴. 어제 실공주 갈 곳이 있다. 따라와. 에? 에이 설마 이런 일로 독방에 가두거나 그러진 않겠죠? 쪼잔하게. 잔말 말고 따라와. 거기 무슨 소란이야! 아, 그만 못해! 아, 흩어져! 어머, 교도관 아저씨, 제가 안 그랬어요. 아, 이번에 도대체 몇 번째야? 또 사고를 쳤구만. 아, 잠시 조사할게. 따라와. 까탈스러워라. 그냥 얘가 제 오빠 사진을 훔쳐보잖아요. 잠만 하고 따라와. 아, 그게 뭡니까? 잠이 안 와서 뜨개질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면회를 왔는데 그래도 감옥 안에서 가족들에게 뭐 하나 선물해줄 게 있으면 좋잖아.
억울하시겠습니다. 닮았다는 이유로 잡혀오시다니. 하지만 금방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넌 왜 잡혀온 거야? 저는... 그 후로 저희 백장미파는 돈줄이 끊겨서 부하들과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너도 나처럼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많구나. 저희가 가족이라...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혼자였거든요. 혼자선 너무 힘들어서 백장미파 조직을 만들게 된 거였어요. 어쨌든 너에게 있어서 그들은 가족인 거 아니야? 네, 그렇네요.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가족이라 말해줘서 고마워요. 어쨌든 너도 할 거 없으면 뜨개질할래? 너도 고마운 가족들한테 선물을 하는 거야. 네?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이, 내가 알려줄게. 백장미, 따라. 네? 교도관님, 지금 취침 시간인데. 잔말 말고 따라옵니다. 저 독방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따라와. 아저씨 너무 까칠하신 거 아니에요? 다 모였구만.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재밌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네. 옆에 있는 교도소장도 이 게임을 허락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이 교도소에는 질서란 게 존재하지. 무조건 내 허락이 떨어지면 그대로 실행하는 거야. 내 말이 곧 이 법이 되는 거지. 크라! 네가 그 칠공주로구나. 네가 감옥에서 내 이름을 말하고 다니면서 권력을 누리며 죄수한테 겁을 준다는 녀석이었어. 하지만 칠공주, 요즘 돈이 급해서 수금하기 바쁘다며.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아프다고 했었나? 그건 어떻게? 아이고, 이분은 백장미파의 보스, 백장미 아니신가? 3년 전에 흑장미파에게 구역도 뺏겨서 돈 벌 것도 없으니 조직들과 도둑질을 해서 여기 왔다면서? 아주 흑장미파 단미호에게 원한이 많겠어. 그래. 네가 그 소문으로 남자친구를 죽이려다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왔다지. 죽이다뇨. 그냥 제 걸로 만드는 것 뿐인데요. 근데 지금 다른 여자랑 있을 생각하면 화가 너무 나네요. 어쨌든 내가 너희들을 모은 이유는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네 감옥에서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 빅만께서 너희들의 죄는 특별히 가벼우니까. 최근에 들어온 단미호를 없애준다면 너희들에게 1억과 여기 교도소를 모범소로 만들어 더 빨리 석방시켜주도록 하지. 어때? 이만한 조건이 있을까? 뭐? 1억? 석방? 자기야, 금방 갈게. 내가 널 가질 수 없다고? 웃기지 마. 무슨 수리 써서라도 널 나만의 것으로 만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 솔깃한 제안이지? 그라!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라고.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저기요, 담요 씨! 일어나 보세요. 무슨 일이야? 빅맘이 저를 불렀어요. 뭐?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죄수들을 불러서 나를 죽이면 석방과 돈을 준다고 했다고? 네. 아무래도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이번에 너는 샤워실 청소해라. 교도관님! 교도관님! 문 좀 열어주세요. 소용없을까? 그래, 네가 그 천설의 흑장미파 두목 판미오라고? 두목 같은 건 아니지만 너희들 나를 노리고 있다며? 애들 때문에? 아이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나도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둬. 뭐? 그만둬? 뭐래? 예, 죽여줘. 지금 나랑 장난해? 아줌마, 정체가 뭐야? 나? 애 둘 키우고 있는 엄마다! 같은 엄마로서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죄수번호 4471!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소란을 피우다니! 넌 따라와. 제가 무슨 소란을 피웠다고 그러세요? 잔말 말고 따라와. 넌 독방이다! 자, 들어가! 소란을 피웠으니 독방 7일이다. 당신들 내가 다 알아. 빅맘과 한패인 거. 빅맘냐. 이번에 거대한 조직 흑장미파의 보스가 교도소에 들어와서 확실히 서열을 정리해달라고 분명히 전했는데, 아, 칠공주파가 당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빅맘냥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겠어요. 교도소장님 성격도 급하셔라. 그러면 빨리 처리해드려야죠. 여기 계신 교도관님들 그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흑장미파 두목 단미호를 제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한다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알아들으셨죠? 응? 응? 교도관들? 당신들 뭐야? 그래, 빅맘.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눈앞에서 네가 사라져서 나 더 무서워. 연락도 안 받고 내 면회도 안 오고 너에게 닿지 않는다는 게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뒷조사를 했더니 내가 감옥에 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 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화가 났어. 그래서 흑장미파도 담미호를 처리하고 너한테 금방 갈게. 기다려, 자기야. 예, 담요가 독방에서 나오면 조용히 처리해.
독방에서 나오셨군요. 또 빅맘해지시죠? 응. 독방에 계시는 동안 요루루라는 수감자가 자기 부하들이랑 계속 이야기 나누는 걸 봤습니다. 미호님을 노리던데 꼭 조심하세요. 그래,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 자, 청소 시간이다. 너는 식당에서 청소해. 그리고 너는 세탁실로 이동해라. 어이, 너는 나한테 돈 빌려는 것 같은데 진심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내 오른팔이 네 얼굴을 박살내고 내 왼팔이 코를 부러뜨린 다음 두개골 안에 있는 뇌조직이 평생 흔들리고 싶지 않으면 덤비지 않는 게 좋을걸? 멍청이, 너 때문에 내 사랑을 못 보게 될 것 같잖아.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겠어. 내가 처리하고 내 남자친구는 아무도 못 보게 가둬버릴 거야. 사랑해. 예송이는? 왜 네가 틀리는데? 좀 그만할게! 백장미! 백장미 정신 차려! 아, 단면님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한테 뜨개질도 알려주시고. 뜨개질 알려준 게 뭐가 대수라고? 나 대신 칼을 맞고 있어! 그리고 제가 오해한 것도 죄송하고, 저한테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만약 여기서 제가 살아남으면 그때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백장미, 당연하지. 꼭 살아남아. 백장미! 백장미! 뭐라고? 백정미가 대신 칼에 찔려? 그리고 모두가 다 당했어? 다들 진짜 멍청하긴.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흑장미파 담미오, 각오해라. 나와 이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담미오, 여긴 네 편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쿠쿠루 빙뽕. 그런 건 상관없어. 허세 부리긴. 자, 아그들아, 감옥의 무서움을 보여줘라. 백장미, 자, 다들 들어와, 이 나쁜 놈들아. 어마어마하게 많고. 과연 흑장미파 역시 엄청나게 강하군. 몇 년 전 고추장파가 너에게 단번에 격파당한 이후로 기나긴 모멸과 핍박의 시간. 너를 다시 부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루도 수련을 게을리한 적이 없지. 강호해, 옛날에 내가 아닐 거니까. 자, 이제 슬슬 꺼내볼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근육 버스터! 빅맘을 한 번에? 저희 정체가 뭐야? 놀랍군. 저 죄수번호 447 하나 담미오 교도소장실로 데려오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하, 그래, 왔구만. 일단 앉도록 하게. 무슨 일로 부르셨죠? 성격 한번 급하군. 거물급 전국구 흑창미파 보스라 자네가 들어온 이후로 교도소 안이 하루 종일 시끄러울 거라 예상은 했다만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줄이야. 그리고 그 거대한 빅맘을 단번에 잡다니 우리 교도소의 전설로 남을 만한 이야기로구만.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지. 우리 교도소는 왕년에 주먹 좀 날렸다는 거물급 조폭들만 수용한다는 거 알고 있지? 교도관들도 자주 죄수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을 생각했지. 죄수들 사이에 서열을 만들자. 서열이 가장 높은 죄수가 감옥의 왕이 되어 다른 죄수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게 만들자. 그 대신 우리 교도소는 서열이 가장 높은 죄수에게 다른 죄수와는 다른 아주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지.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우리 교도소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더군. 이번엔 자네가 이 감옥의 왕이 되어보겠나? 감옥의 왕? 그래, 감옥의 왕. 돈이면 돈, 감옥이 없는 모든 것을 구해다 주겠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지? 자, 모두들 모였지? 큰일났다. 흑장미 파투목이 새로운 감옥의 왕이 되다니. 이제 남자친구 얼굴은 볼 수 없는 건가? 모두 여기에 모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이 방을 모두를 위한 도서관으로 만들 생각이야. 이 방을? 여긴 내가 직접 고민하고 만든 최고의 감옥 VVIP 룸이야. 안 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제 이 감옥의 왕은 나야. 모두들 빨리빨리 움직여보자. 알겠지? 네. 백장미 괜찮으려나? 자, 얼른 들어가. 어? 백장미! 하하,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급소를 피해가서 금방 회복했지 뭐예요. 한바트면 죽을 뻔했어요. 참 다행이다.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짜잔, 저 병원에서 뜨개질 다 했습니다. 어때요? 이쁘죠? 그래, 니네 가족들이 참 좋아할 거야. 아, 맞다.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다른 죄수들 뜨개질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다. 네? 제가요? 와, 멋진 도서관이 됐네. 자, 이제 모두들 여기서 책도 읽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네. 자,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뜨개질을 알려주실 백장미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반겨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뜨개질 열심히 배워서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가자고. 알았지? 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어? 말해봐! 그럴 때는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우와! 걔는 아주 자유로운 방식으로 엮어대는구만. 이거 마음에 들어.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오 예! 정말 이 실뭉텅이들이 목도리가 되는 게 맞아?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만들었는걸요? 오! 얼른 만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보내줘야 되겠어. 아들이 좋아할 거예요. 오! 나도 우리 오빠를 위해서 목도리를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서 주면 오빠는 똑바로 심어. 그래야 꽃이 이쁘게 자라지. 미호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 아, 그리고 칠공주. 네? 너희 아이들이 아프다고 했잖아. 요즘 네.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교도소장한테 말해서 애들 병원비 보내놓으라고 말해놨어. 정말요? 어, 감사합니다. 저는 담미 언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응? 빅맘, 똑바로 꽃 안 심어? 알겠어. 어? 그래, 잘 심대. 저기 요즘에는 남자친구한테 협박 편지 이런 거 안 보내고 있지? 아, 미호님 말대로 죽인다는 말만 빼고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 열심히 뜨개질해서 남자친구한테 목도리를 선물해보자, 알았지? 그러면 제 마음은 알아주겠죠? 어, 그래, 그 협박 편지보다는 낫겠지. 자, 활동 시간 끝났다. 모두들 들어가. 자, 빨리빨리 들어가도록. 그리고 죄수번호 4471. 자네는 이제 석방이야. 짐 싸고 밖으로 나오도록. 네? 제가 석방이요? 그래, 진범이 잡혔다고 하더군.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그동안 고마웠어. 가볼게. 언니! 언니, 접니다, 백장미! 어. 꼭 면회 오셔야 합니다! 꼭 면회 다시 올게. 저기 빅맘, 더 이상 사고치지 말고 꽃 잘 키워, 알았지? 가든지 말든지! 이건 마지막으로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잘 키워야 돼. 이쁜 꽃이네! 여보! 얘들아! 여보! 엄마. 나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어. 다들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여보, 일단 이 두부부터 먹어. 먹어. 나 알았어. 그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다음에 또 사고치지 말고. 내가 사고친 거 아니야. 어쨌든 다행이야, 여보.